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 전공에서 봄 정기 강연으로 도시 연습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연실에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순서이고 오늘 모신 분은 멀리 미국에 계시는 이남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남주 선생님은 한국에서 이제 건축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무를 하시다가 MIT 센서블 시티 랩 하고 그런 연구 작업도 하시고 하버드 디자인 스쿨에서 이제 디자인 석사 과정을 이제 디자인 컴퓨테이션 분야로 마쳤고 현재 GIS의 어떤 개념을 잡았던 ESRI, S3라고 부르는 아크 GIS를 개발했던 S3의 연구원으로 이제 내부적인 이런 컴퓨테이션 모듈을 작성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오늘 디자인 컴퓨테이션이라는 분야 혹은 그런 공부 연구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가 이제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쓸수 있는 재료와 방법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공유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드린 그런 부분 말고도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봤고 아마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그룹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발한 토의가 있기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 한 40분, 45분 동안의 강연을 듣고 이제 한 10분 정도 질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소개드렸는데 한번 자료 공유해 주시고 인사해 주실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재밌고 뭐랄까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학생분들, 연구자분들,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 화면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동시에 그 우리 줌 채팅방에다가 슬라이더 PDF 링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그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링크로 다 이제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 영상,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것들도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돌려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제가 또 참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황지은 교수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더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건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고 저희 호기심은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 어떤 하드웨어 기술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서 내가 좀더 디자인할 때좀 다양한 것들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호주, 시드니, 그다음에 런던이라든지 미국에서 여기저기 많은 기회들을 운 좋게 잡으면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 엑서사이즈, 도시 연습이라는 그런 토픽에 맞춰서 저희 회사가 이제 GIS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아크GIS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지금은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이너들 혹은 완전 그 일반 사람들에게 그 GIS 데이터를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리 황지은 교수님께서 이제 이메일을 몇번 주고받고 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는데 교수님들 열정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 때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넓혀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교수님들께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총 프레젠테이션이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흥미라든지 이유,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개념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각각의 수업에 맞게끔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라든지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참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 PDF를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는 오토캐드를 외주를 많이 이렇게 주는 시대였었어요. 1998년도, 99년도 그때 지은. 그러다가 10년이 지납니다. 학생분들이 캐드를 막 해. 3차원 막 해. 렌더링 같은 것도 합니다. 또 10년이 지납니다. 지금 이제 2020년. 학생분들이 코딩도 하고 VR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것들이 더 이제 문턱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의 정답은 이겁니다. 나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코딩을 한다. 여러분들 코딩이라고 하면 막 그쵸? 수학이고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아 디자이너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프레젠테이션 크게 세 가지 이제 파트로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컴퓨테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제 설명.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거. 마지막에는 오케이. 예, 개념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았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 둘, 세 개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퍼블리시한 책인데 제목도 재밌죠?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사실 코딩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립니다. 그 중에 하나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프로세스하고 우리의 사회적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도약하는 데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의 시대, 우리 6.25를 겪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서는 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주로 구어체, 말로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일단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끼고 언더스탠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어 이해도 그렇고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글도 배우고 중학교 가서 글도 배우면서 어떻게 문자라는 이 약간 구어체보다 엄밀도가 올라간 언어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저희 세대는 거의 다 대학을 나오죠. 대학을 나온다는 거는 문자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공에서 스페셜라이즈된 문제를 풀이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디자인 학부시니까 예를 들면 이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어? 각각의 스튜디오에서. 그렇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디자인이라는 랭귀지로 그 언어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드리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정보를 프로세스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정보의 순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어체, 그다음에 문자체, 이런 것들 논리체계를 제공을 하고 결국은 뭐냐면 정보 전달과 그 정보를 엄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시키는 거야.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그것을 프로세스하기 위한 다음의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게 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링기스틱,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되게 많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여러 학문들에서 컴퓨테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컴퓨테이션은 디자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꽉꽉 차서 압축을 딱 해보면은 결국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 정보를 어떻게 프로세스하냐 암묵에서 명시로 프로세스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조화롭게 마찰없이 이해가 된다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이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죠.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야겠다. 이거 하이 레벨입니다. 예. 근데 로우 레벨은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열 걸음 가면 문고리를 잡고 돌려라. 문이 안 눌린다고 친다면 뭐 그 락이 잠겼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하이 레벨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 이쁘게 만들자, 잘 하자,
그죠? 잘하자 이거 되게 하이레벨한 언어거든요. 사실 인간들이 되게 익숙한 하이레벨,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통적으로 컨벤셔널리 해오던 것들을 좀 컴퓨테이셔널하게 갖고 온 거고, 되게 컨티뉴스하게 했던 부분들을 디스크립트하게 갖고 오는 거고, 인피니트한 어떤 무한의 어떤 정보들을 파인라이 시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컴퓨테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익숙한 것들, 우리가 현실 문제에 익숙한 것들을 컴퓨터가 익숙한 걸로 가져오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핵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갓 이제 대학 들어오신 분들 어렵죠. 아직 건축도 모르겠는데 컴퓨테이션이 그렇고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결국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어떤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디자인의 가능성과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요소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돌멩이라든지, 그죠? 고대 시대부터 썼던 어떤 글라스라든지 플라스틱, 아일론, 콘크리트 이런 재료들이 산업에 인트로덕션 될 때마다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도구가 인트로덕션 됩니다. 예를 들면 글라스 같은 경우도 고대 시대부터 나와서 계속 사용이 됐지만 정밀도가 올라가고 가공 기술이 좋아지니까 지금 같은 저 아이폰 쓰고 있는데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뭐 방탄유리라든지 이런 프로덕트에 쓸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가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면 디자이너들이 좀 더 높은 자유도를 갖고 더 많은 이제 상상력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키워드 보이시죠? 스마트 시티, AI, 머신러닝, 드론 쭉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요즘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와 있다, 어떤 분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19세기, 20세기 그때의 트렌드들, 새로운 재료들, 새로운 기술들, 확실히 21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것들은 이러한 기술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대가 정리를 해주겠지만,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과거의 머티리얼이 스톤, 글라스, 플라스틱이었다고 친다면 이 머티리얼, 재료의 의미를 좀 더 넓혀보자고요. 디자이너잖아. 디자인은 항상 재료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넓혀보면 이러한 키워드로 통해서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재료가 우리 디자이너 눈앞에 놓여있구나. 과연 우리의 디자이너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누가 만들어주나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어떤 엔지니어들을 사서 이런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더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거 재료죠. 데이터라는 재료를 무엇으로 가공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코딩이라는 걸로 가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결국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걸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사실 이 부분 갖고도 한 시간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텀이 그거예요. 거인의 업계 위에서. 네.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하나 쓰더라도 그 뒤에는 인류 고대 시대부터 소피스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하학과 철학들이 녹여 있어요. 그래서 벡터라든지 어떤 기하학이라든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시대에 더 철학 같은 것들, 이제 분리학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0세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이걸 보관했냐? 돌에 적고요, 그림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문서로 파피루스 글에다가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는 그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쌓아놓죠. 엄청난 지식들을. 예. 근데 21세기부터 들어오면서 이 발전 속도가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기하급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이 한 게 뭐냐면 인류가 누적해온 수많은 지식 체계들을 이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폰 10인데 옛날 건데 이때 당시 이제 광고를 할 때 이게 원 트릴리언 1초에 1조 번의 연산을 해요. 예, 이 펄스가.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지식들 우린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이게 맞을까? 이게 좀 다르지 않나? 막 해석에 오류도 들어가고 데이터에 노이즈도 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친다면 이거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계산량은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는 동일한 그 리턴 값을 보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 12기업 중에 8개 기업, 제가 책을 썼을 때 리서치 했을 때 8개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고요, 프로세스하고요, 가공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들 다 하고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케치업이요? 포토샵이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지식을 이행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의 디자이너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의존성이 높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스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해봐야 돼요. 사실 이것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상이다. 예를 들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끼리가 있어. 여러분들 코끼리 앞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옆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글자로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어떤 스펙들을 적을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데이터예요. 네. 근데 정확한 거는 코끼리 하나하나의 단면들을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압축시켜놓은 거죠. 그런 형태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인식하는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리서치할 때 쓰는 방식들이 있죠. 정성화, 정량화. 왜?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 거야. 그래,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친다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하냐? 데이터를 하는 거고 과연 데이터가 무엇이냐? 또 이 데이터는 이제 디자인, 우리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요. 데이터도 사실 여러 가지 분류대로 나눠집니다. 이 분류대로 나누는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학생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리서치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포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향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우리 또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의 뭐랄까요? 메인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환경 디자인에서의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가서 서베이를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 오픈 데이터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가 나오는 수많은 지오메트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고 이런 형태로 가공이 된다라는 걸 좀 하이레벨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있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 할까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학생분들 특별히 예를 들면 뭐 그라스호퍼로 파사드를 만들고 아니면 뭐 이렇게 복국면에 어떤 사람들이 직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어떤 컴퓨테이션 하나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전체 지도를 못 그립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결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의 접목이 되죠. 컴퓨테이션, 랭귀스틱,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봤을 때 컴퓨테이션의 사고를 이해하면 이거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링크들 제가 싹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 문제를 쪼개는 거예요. 문제를 암묵적인 거에서 명시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해해가지고 추상화시키고 패턴화시키는 작업들이에요. 이게 다소 좀 이렇게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씀 넘어갈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도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트를 조사를 하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나누는 거야.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졸업 작품을 하거나 뭐 팀 작업을 했을 경우에 후배들이 왔어. 잘 몰라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컴퓨테이션 사고예요. 왜? 우리 분해했잖아 디자인을. 그리고 순서가 있잖아. 이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해하고 분해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이거를 누군가 알려줬잖아요. 이거를 코드라 그래요. 이거를 글로 적으면 그게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을 하냐? 컴퓨터가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하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고 가공하는 방법, 그 프로세스가 디자인 프로세스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처음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어떤 코딩이라든지 뭐 라이노 스케치업 이런 도구에 활용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많이 안 해본 거야. 아주 단순한 박스 형태의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그래도 여러분들 스튜디오 하나 두 개 통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교수님들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게 랭귀지거든요. 언어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술하면 된다.
그게 또 기술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그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공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창의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동화, 최적화, 데이터 때문에 혹은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혹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때문에 라는 이제 이유로 제가 자세한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확정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이 컴퓨테이션 띵킹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은 예전에 전 미국 대통령이죠. 벌써 됐나? 전전이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크 저크버그도 마찬가지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코딩을 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기억나실 거야. 제 조카도 학교에서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인데. 그게 코딩을 공부해가지고 코딩을 하자. 물론 이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잘 분해하고 이해해서 좀 최적화시켜서 기술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 분일수록 이러한 오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혹은 공격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닐까라고 했던 부분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할 때 좀 오히려 오답을 이해함으로써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뭐 그런 관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큰 개념을 봤다고 친다면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저희 개인적인 작업물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다양한 각도로 더 깊은 뎁스로 더 유의미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거를 통해 가지고 저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고 확장해 나가면 좋다라는 걸로 시작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이겁니다. 데이터.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예,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부터 있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오그래피컬 스케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축, 랜드스케이프, 프로덕트, 여러 가지 스케일로 있고요. 여러 가지 도메인들, 뭐 머티리얼, 인터랙션, 빌딩 에너지, 각각의 도메인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쿠킹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메소돌로지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일반 컴퓨터 CS가 하는 부분, 컴퓨터 사이언스가 하는 부분과 디자이너가 코딩을 했을 때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공간 정보를 다룹니다. 공간 정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 정보를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들이 좀 알아야 되는 데이터 스트럭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져. 여러 개의 어떤 그 시스템들이 뭉쳐서 결국에는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뭐 오토메이션, 뭐 에전 베이스 디자인,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 강조점이 차이거든요, 사실. 뭐 인터랙티브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로 이제 함축을 시켜놓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운데이션은 같다. 네, 그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컴퓨테이션 띵킹 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우린 디자인을 한 걸음 들어간 거니까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 시간 이상의 비디오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비디오 참조로 넘겨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스케일, 물론 뭐 그죠. 뭐, 우주적 스케일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 지오그래피컬 스케일이 좀 큰 스케일을 보죠. 그래서 지오그래피컬 스케일과 어떤 얼반 스케일. 자, 여기에도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건축 디자인을 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데이터에 대해서 더 일찍이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야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반 플래닝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건 결국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야. 그럼 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 많아. 정말 많아. 계속 많아. 생각하는 거지. 이 현상에 대한 결과물을 역으로 불려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나 확인해 볼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머신러닝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인버스, 리버스 이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이름이 바뀐 Changing Place Lab MIT에서 이제 지금은 City Science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서드 플레이스라고 집과
그 다음에 직장, 이 가운데 공간은 서드 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서드 플레이스의 액세스빌리티를 체크한 거예요.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5분, 10분, 15분마다 걸어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 디케이 밸류가 있거든요. 날씨가 좋을 경우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텐던시가 있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보스턴 같이 추운 교시는 많이 안 걸어가.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얼마큼 액세스빌리티가 나오고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연구였어요. 자.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시나요? 되게 재밌는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거리에 맞춰서 혹은 주변 어떤 이제 어떤 그 트렌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역을 중심 혹은 이 역을 중심.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놓은 아웃컴은 뭐냐면 여기를 뉴욕같이 뉴욕에 대한 스트릿을 분석을 하는 거야. 홍대를 분석을 하는 거야. 종로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서드 플레이스의 그 덴시티라든지 그 다이버시티가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캡처해서 만약에 LA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든다면, 서드 플레이스의 관점에서, 혹은 비슷하게 만들면 다르게 만든다면, 서드 플레이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캡처하고 프로세스할 때 이제 썼던 예제고요. 사실 여기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 비엔나 이제 작업을 했을 때 그 NIIT의 김동세 교수님이랑 같이 작업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탑다운 데이터, 바텀업 데이터들이 있어요. 탑다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어떤 로컬 거버먼트라든지 어떤 그 삼성, SK 어떤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모아놓은 데이터거든요. 사실 여러분 모든 데이터든 다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건 정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이어스를 이해해야지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어.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탑다운 데이터고요. 바텀업 데이터는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성하는 데이터예요. 지금의 구글을 구글.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진 게 다 여러분들 정보를 갖고 그들이 팔아서 하는 건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서울로가 나왔을 때 어떤 텐더시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저희가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과연 이 처음에 설계됐을 때 트렌드가 얼마큼 맞았냐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카스틱한 어프로치라고 해요. 컴퓨테이션 디자인할 때 확률론적 어프로치야. 데이터들을 가지고 생성을 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좁혀나가는 어프로치예요. 이거를 서카스틱한 어프로치라고 보거든요. 이걸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은 디터미스틱한 어프로치예요. 이거는 구구단 같은 거야. 머신러닝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뭐 2인은 4처럼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 할 때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도 여러분들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라든지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항상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건축이라든지 할 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클라이언트 설득을 하거나 내 디자인을 밸리데이트 할 때, 이발루에이션 할 때 많은 소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터미스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데이터, 그 다음에 얼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 했던 것들, 컴퓨테이션한 어떤 어프로치 적용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스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하죠. 스타트업 많이 나오죠. 뉴욕도 있고 한국도 그렇고 뭐 설계안을 뽑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떤 결정론적 어프로치 써서 랭킹을 매겨서 그 안에서 이제 주는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경험. 왜냐면 그 경험이 있어야 이걸 코드로 옮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오메트리예요, 사실. 이거 많이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오메트리가 얼마나 재미냐면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2D 혹은 3D 지오메트리고요. 그 다음에 GIS도 결국에는 공간 정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의 어떤 모든 아날리시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신러닝 같은 경우도 보고 이게 디멘전이 3차원이 아니고 N디멘전이어서 그렇지 많이 패킹을 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할 때는 공간상의 프로젝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도시 데이터들은 이그지스팅한 데이터, 존재하는 데이터를 갖고 왔다 친다면 여러분들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디자인할 때 액션을 딱 줬을 때 계속 바뀌는 데이터. 어떻게 보면 내가 생성해내는 데이터가 디자인 데이터, 지오메트리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패브리케이션, 마크업.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니까 실제 세상으로 옮겨내는 거죠. 데이터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먹을 수 없겠죠.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한 방법이
계산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재료의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쓰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결국 이것도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GIS 관련된 부분에서 좀 설명하게 되면 GIS는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라스터 데이터랑 벡터 데이터. 벡터 데이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벡터예요. 0,0,1, 0,0,2 이런 것들을 벡터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맵 데이터 혹은 라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픽셀로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GIS 데이터를 보든 간에 이 두 가지로 다 표상을 해놓거든요. 우리가 그 전까지 알아본 것들은 다 숫자 데이터죠. 벡터예요. 지오메트리 벡터입니다. 결국 다 벡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지금 요 부분에 알아보는 것들은 사실 이제 비트맵 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 사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노 화면에서 확대를 아무리 하고 뭐줌 아웃이라고 화면 돌려봐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렌더링 엔진에서 돌려져가지고 여러분 스크린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프로세스가 되는 거는 실제 벡터 데이터, 숫자 데이터고 그것들이 화면에 뿌려지는 거는 이미지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뭐 널리 쓰는 게뭐 리모트 센싱 같은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지금 보스턴인데 특정 픽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뜯어낸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지금 뭐 필터들도 사실 컴퓨터 비전 쪽 영역에서 이제 올라온 것들이죠.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사진들 빠르게 이제 캡처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그렸을 때그 지도에 맞춰서 이제 스케치 되는 이제 그런 스케치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개발을 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드리고요. 예제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설명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GIS 쪽을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맵핑이거든요. 맵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하나로도 인디펜던트한 히스토리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건축뿐만 아니라 뭐 예전부터 사실 군사랑 항상 같이 커왔거든요. 군사적 영역과. 그래서 거기서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이것들 지금 디지털화 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트레이싱을 통합니다. 첫 번째 트레이싱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막 기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맵핑으로 되려면 여기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이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코릴레이션하구나라는 부분들을 발견했어. 이것들을 기록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맵핑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인사이트가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디자인 방법론을 따라서 적용이 될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디자인과 엔지니어 이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엔지니어 쪽에 있으면서도 많은 베네핏을 보는 게 디자이너로서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자이너들한테는 뻔하지만 엔지니어들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적으로 여러분들 디자이너에서 코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게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제가 계속 쓰는 표현인데 약간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조선시대 탱크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기분. 예. 지금 여러 디자이너에서 내가 코딩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걸더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가져와가지고, 예. 나만의 어떤 영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엔지니어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GIS 데이터라든지 공간 데이터, 어떤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프로세스했던 이제 그런 예제들을 이제 넣어놓은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제가 약간 스튜디오라든지 리서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적용하는 것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사실은 그 컴퓨테이션 하는 것과 동일한 어프로치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만 바뀌는 거고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갔고요. 제가 이거 인덱스 다 드렸으니까 PDF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데이터의 중요성도 알았어. 디자이너로서 데이터 앞에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걸로 가지고 좀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학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거의 라이프롱 프로젝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디자이너들에게 코딩, 데이터,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작업을 제 인생 프로젝트로 하나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오고 많이 아카이빙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나눠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그라스호퍼를 배운다, 아니면 무슨 다이나모를 공부한다, 레빗을 공부한다,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공부한다. 이거를 컴퓨테이션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더 엄밀하게 여러분들, 엄밀하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무기, 경쟁력인 어떤 확보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전가의 보도처럼 꺼낼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방법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코딩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공부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기 힘듭니다. 네, 저도 그 공부 경험을 했고요. 결국에는 디자인의 리플렉터가 돼야 돼.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잘 쓰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코딩을 공부하고 싶은 디자이너들한테 something special,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툴, 가장 잘 활용하는 툴. 저 스케치업 자주 쓰는데요. 스케치업 제일 잘 쓰는데요. 좋습니다. 스케치업에 가면 루비라는 코드 언어가 있습니다. 루비를 가지고 스케치업에 있는 인터널 데이터, 엑스터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말고 내가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거기서부터 빌딩 블록을 쌓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머리 아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수능 공부에서의 벡터는 잊어버리시고 재밌는 디자인에서의 벡터. 제가 이거 수학을 상상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비디오 그 컨텐츠 만드는 것도 있는데 수학을 어떻게 디자인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벡터 숫자를 바꿀 때이 지오메트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렌더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라스호퍼라든지 아니면 라이노 같은 거 많이 쓰는 툴, 레빗 같은 경우도 명령어를 클릭을 할때 아실 거예요. 어떤 아웃풋이 나올 건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좌표, 프로젝션, 그 다음에 코디넷 시스템, 벡터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1D, 2D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공간 정보를 다루는 거야. 공간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정보를 어떤 식으로 다뤄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도구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들어가야지 디자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들을 코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픽셀이라든지 복셀, 여러 가지 데이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다이나믹스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스템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 많은 소프트웨어 언제 다 공부해요?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이게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버스 타는 거 하는 법만 알면은 뭐 135번이든 25번이든 다탈수 있잖아요. 번호만 바뀐 거잖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아까 우리 황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학생분들한테 자료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내가 배운 것처럼 좀 후배님들한테 드리자. 그리고 특별히 컴퓨테이셔널 이 도구가 어떤 단순하게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뭔가 이쁘게 보여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유의미하게 디자인 환경에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올라오고 그 인력들이 실무진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국도 될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뭐 개인적인 뭐 다른 분들과 함께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강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 오면서 한 자료들이 한 700개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웬만한 질문들은 다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더에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보시는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그런 그림입니다. 1900년도 사람들이 20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사람들이 21세기를 생각하고 그린 그림인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철도, 그러니까 1900년도 사람들의 철도에 갖고 있는 기대와 어떤 바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철도 가지고 집도 옮기고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커즈와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글의 이제 기술사 그 커즈와일 그분이 특이점이 온다의 책 저자시기도 하죠. 그분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선형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선형이라고 하는 건 그때 기준을 말 그대로 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하지만 그렇게 안 가나 기하급수로 올라간다는 거죠. 겉입에 겉입에 겉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철도는 다른 걸 트리거하고 또 다른 걸 트리거하고 트리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네트워크, 가상, 인터넷이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밑에 레퍼런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뭐냐면 2008년도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2008년도 때. 무슨 글을 올렸냐면은 야, 핸드폰이 좀 컸으면 좋겠다. 4인치 정도 되고 뭐 핸드폰 갖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좀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메모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 그래서 2008년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했는지 봅시다. 야, 노트북이 핸드폰을 가져다 쓰지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고 볼 수 없지. 영화 그만 봐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2009년도에 한국에 이제 아이폰 3GS가 인트로덕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돼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사실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죠. 스마트폰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이걸 대결 구도로 본다기보다도 이제 그래요. 저도 처음에 건축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이어서가지고 저는 막 2D, 3D로 해서 가져갔거든요. 교수님한테 너는 컴퓨터 과에서 전과 아니냐? 아,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나고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졸업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세상이 굉장히 빨리 거듭에 거듭 제곱해서 바뀌죠. 여전히 이 아이패드라든지 터치 디바이스가 나왔음에도 펜과 종이는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도구입니다. 예, 공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해보자. 디자인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들이 발전을 할 때 저희 제 조카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학교에서 코딩을 다 공부를 하고 컴퓨테이션 사고를 공부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보면 코딩을 하신 학생분들도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네?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좀 학습하시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전통적인 방식 혹은 직관에 의한 디자인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있으면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선배로서 제가 어떤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얼마큼 오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압축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그 저희 이메일 통해서 한번 다시 요 채팅방에도 있지만 자료가 너무 인텐스해서 사실 하나하나에 다 링크가 달려있고 세부 자료가 다 달려있는 얘기들을 소개해주시는 방식으로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시간인데요. 채팅방에 이제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고 또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네네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보여주신 작업들 중에서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그 코딩 랭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써오셨고 지금은 또 어떤 걸 또 다루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랭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더 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다루시는 그 저기 프로그램 뭐 네. 그 툴이나 네. 네, 그런 것들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은 이제 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라스호퍼라든지 이제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우리가 뭔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C#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요. C#을 주로 만용을 하고 만약에 웹 베이스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포팅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으로는 이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들어갔던 이제 파킹을 서비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트 펑션을 항상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킹 아일, 그러니까 자동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은 짧을수록 좋고 자동차 대수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 그 윗부분에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에 보면은 그 가설을 상정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퀘션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줄여야 될 것, 넓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그 트렌드들을 쭉 모든 파서빌리티를 레코드를 해놓고 상위 몇 퍼센트, 예를 들면 완전 이때는 이제 저희가 디벨로퍼들한테 서비스가 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디자인 관심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쓰는데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 상위 한 10%에서 디자인의 인투이션이 개입이 되는 거야. 가령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약간 향적으로 봤을 경우에, 소음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향에 더 많은 차들이 얼라인되는 게 좋다라는 이제 디자인의 경험이 개입됐을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D 같은 경우도 명확하죠. 어떤 벤틸레이션이라든지 그 퍼센티지라든지 이게 얼마큼 디퓨즈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을 딱 걸어놓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디자인 인터벤션을 줬을 경우에 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들 트래킹을 다 하거든요. 레코드를 다 해요. 데이터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디자이너가 혹은 제가 가서 뭔가를 막 하면서 나오는 파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갖고 역설적으로 파라미터를 다시 뽑아내거든요. 그런 작업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 한 건데 이제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둥이, 그러니까 슬라브가 있을 때 이 최소한의 기둥으로 이제 버티어를 돼야 된다는 게 조건이야, 컨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여기 보시면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 기둥을 조금 옮겨보는 거야. 조금 옮겨보고 해서 계속 이발리에이션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했던 게 사람들은 기둥을 밀어요. 야, 내 가는 길에 기둥아 좀 비껴줘라. 약간 좀 나는 넓게 보고 싶어.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적 움직여야지만 이 지붕을 온건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런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자기만의 그 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롤대로 막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A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다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할 때 그 룰은 디자이너가 정하는 거죠. 디자이너가 디자인 인투이션 내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갖고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식의 작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오늘 오늘 강의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컴퓨테이션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어떤 개론 같은 역할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궁금한 건 이남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중간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아마도 데이터를 만들거나 컬렉팅하는 역할보다는 방금 설명해 주신 데에서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 중심인 것 같은데, 그 작업,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해한 질문은 이제 어떤 식의 작업들이 주로 하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 일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보링한 엔지니어링 작업도 있고요. 어쨌든 얘네들도 뭘 할지 몰라요. 야, 이런 툴이 있는데 너 디자이너들 어떻게 활용하냐? GIS 데이터 같은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태생이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회사 일에서는 오는 것들을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기술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술에. 새로운 기술들이 오면은 이게 과연 디자이너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함정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정말 명확해요. 그래서 일찍이 많이 셋업이 돼 있죠. 그래서 CFD라든지 뭐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럭처 이런 거는 뭐 전문가 오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도 과연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오퍼티니티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들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학생분들 만났을 경우에는 아주 트리비얼한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컴퓨테이션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이드 드리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들을 짜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한 방법 중에서도 사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적어놨다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는 회사 일을 하고 있고요. 한 60%는 이제 개인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질문들을 받아서 내 호기심 드리븐 새로운 나온 기술들 이런 것들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준이라고 합니다. 예, 평소에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질문이나 답해 주시고 많은 활동 하시는 거 흥미롭게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으면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디자인 관련 데이터랑 논리적 사고, 알고리즘에 의한 논리적 사고를 상당히 강조하는 편인데요. 반대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전에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을 하자고 하면 데이터 원재료가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 같은 큰 스케일의 그런 규모에 비해서 건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조금 편협하고 바이어스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물리 사고에 의한 디자인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에 비해서 건축 디자인은 훨씬 더 감성적이고 건축과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교육 과정이 학생들한테 조금 편협하게 이전의 건축 교육 과정에서 직관이나 통찰력을 많이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이전에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우선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호도의 차이기 때문에 스타일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요 너무 좀 폭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렇게 제 어떤 질문 주셨을 때 저희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선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잘하려면 전통적인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코드를 잘 짜도 여기 하드코어 엔지니어들 캘리포니아의 세너세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우리보다 잘할까? 전혀 못합니다. 생각 자체도 다르고 그냥 목적 자체도 달라요. 그러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봤을 경우에는 디자인 프로세스 각각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학년 분들은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4학년, 5학년 되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사이트를 장악을 하고 내 디자인 랭귀지를 알리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크리틱을 받았을 때 이것들을 뭐 보완하고 해야 되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주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명시적으로 나눠봐라. 이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되게 디터미스틱한 결과가 나오고 어떤 인간의 직관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너가 원래대로 디자인했던 부분들을 그냥 설명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건 컴퓨테이션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직관적인 것들을 떠나서 프로세스 자체만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먼저 나눠놓고 여기서 오토메이션이 들어가거나 컴퓨테이션이 들어갔을 때 얼마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를 다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사이트 어나시스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것들이 진짜 원투원으로 매치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그 인사이트가 정제가 되고 정제가 돼서 거기서 이제 이것들이 다른 형식으로 변형돼서 리플렉트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는데 전체 혹은 부분, 부분에서도 특정 부분씩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도구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도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직관으로 프로세스를 하고 그것들을 코드로 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의 어떤 저거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내뱉는 어떤 되게 차가운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계, 우리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 대신에 전통적인 설계에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하게 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프린시플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어떻게 공부하냐를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걸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뭐냐? 복잡한 문제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해한다는 거죠. 우리 디자인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렇잖아요.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로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그 과정과정에서도 사실 그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봐라. 분명히 설명하다 보면은 선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왜냐면 이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의 설계 스타일을 이 학생은 학습하는 거예요. 마치 설계 스튜디오에서 교수님과 학생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내 알고리즘을 짤 때는 내가 나의 텐던시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코드로 컴퓨터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설계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하되 이것들의 이행 방법에 있어서는 컴퓨터 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요약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든 작게 보든 이 문제를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6.25 혹은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와 개념과 어휘들이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코딩을 해보는 거거든요. 정말. 코딩을 통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설계적인 부분이 됐다고 친다면 코드를 직접 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면은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영, 접영, 잔영을 할 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은 CS 부분, 디자인적인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우리 전통적인 건축에 잘 디파인되어 있는 그 설계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 이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되 여기서 컴퓨테이션이 이득이 있냐, 이득이 있으면 쓰는 거고, 데이터에 대한 이득이 있냐, 데이터에 대한 이득을 쓰는 거고, 왜? 이것들을 프로세스 할 수 있으면은 인간이 적어서 하는 것보다 코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도구적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채팅방에 이찬민 학생이 오늘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보여주신 내용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디자인으로 가공, 디자인하기 위한 가공하는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도 요새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배워야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는 디자인 여러분들 설계를 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에다 화면을 띄워놓고 지오메트리를 변형을 가할 거예요. 변형을 가한 다음에 생각할 거예요. 좋다 싫다 밀고 땡기고 지우고 없애고 이게 뭐냐면 액션을 가했죠. 리졸트가 온 거야. 우리 판단한 거야. 다시 액션을 또 가해. 리졸트가 또 와. 또 판단해. 이것들을 포지티브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계속 가져가죠. 이 자체가 데이터라는 그 시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걸 좀 더 명시적으로 하면 코드화시킬 수 있는 거고 코드화시킬 수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작업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약간 오프 토픽일 수 있겠지만 약간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언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이런 언어들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저도 한국에 한 10년 정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좀 약간 뭐가 이상해. 좀 달라. 있는 스타일도 그렇고 말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하나의 문화, 컬처가 되고 이것들이 좀 더 엄밀해지면 뭘로 변하냐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윤리, 도덕으로 변하겠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좀 더 솔리드화 되면요. 이것들이 좀 더 엄밀해지면 뭘로 변하나? 법으로 변해요. 법. 그걸로 사람의 형량을 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것들이 엄밀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언어 중에서 법보다, 법도 사실 여러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법보다 더 엄밀한 언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컴퓨터가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것도 수치적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까 제가 명시적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했는데, 암묵에서 명시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적인 거를 정량화, 정성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0.00000001의 다름도 차이를 구분해내는 거야. 우리는 그것들을 택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활용해가지고서 디자인을 쓰겠다는 거지. 그 외에 어떤 인간의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왼손에 있다면 오른손에는 좀 더 정밀도를 높은 도구,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꼭 분리해서 본다기보다도, 아, 내가 뭐 하는 것들 다 모든 게 데이터구나. 그렇죠? 그렇게 시각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문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시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로컬 정보가 있거든요. 혹은 그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 구글도 그렇고 다 그런 데이터를 팔아요. 여러분들도 뭐 네이버 랩스 이런 데 가시다 보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얻는 방식들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크롤링 한다고 하는데,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구글 플레이스 맵에서 지역을 찍는 거예요. 커피숍, 병원, 이 주변에 얼만큼의 그 거리에 몇 개가 있냐, 라티튜드, 롱기튜드, 포지션 정보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어나이시스를 통해서 실제, 그러니까 이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하게 되면은 길을 무시하고 직진만 딱 해.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 갈 때 직선으로 구면 짧지만 실제 도로는 지그재그를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 어나이시스를 하는데, 그런 다름 같은 것들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글 같은 거라든지 타로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자이너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흥미가 있고 내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먼저 해야지 재미가 붙고 심장이 뜬다는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학생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빅데이터보다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 데이터들, 뭐 지오메트리 데이터, 컬러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빅데이터는 배워두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제 진입장벽들이 있고, 예, 진입장벽들이 있고, 너무 학생 수준에서는, 1학년, 2학년 수준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차라리 좀 흥미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배영맨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인간의 사고와 지식과 직관과 경험,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것을 출발점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굉장히 총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쪼개면서, 그리고 컴퓨테이셔널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쪼개가면서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것이 생성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어떤 발원지와 데이터의 생성 논리의 과정이, 혹시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이남주 선생님의 철학적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종류의 어떤 입장이나 가설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환경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커져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어떤 순환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발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직관과 경험과 지식의 영향과 미치는 힘이 너무 커서 그 발언이라는 것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직관과 경험과 그런 종류의 입장과 철학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의식하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력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저희가 이제 코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보가 돌아와서 어떤 정보가 나가는지가 가장 기초적이고 왜냐하면 코드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실행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를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퉁 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쪼개고 쪼개고 들어가면 굉장히 작은 문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그 전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큰 틀로 오케스트라 하는 거는 사실 디자이너의 능력이 이제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아까 그, 이제, 뭐랄까요. 파킹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명확한 타깃이 뭐였냐면은 자동차의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파킹 아이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본다면, 거기가 만약에 디자이너가 어떤, 그게 들어간다고 친다면, 일단 그거마저도 이제 좀 약간 상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를 정상화, 정량화 시키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무언가들을 계산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데이터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 띵킹, 메타 코그니션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대상을 사고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쁘다, 나는 이거를 이쁘다라고 보네. 예를 들면 제가 SOM 그때 펀딩 받아서 같이 프로젝트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왜 이쁘다라고 보냐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전에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다음에 무엇을 인식하고 색깔은 어땠고 오브젝트는 어땠고 이걸 어쩌면 역설적으로 데이터들 쌓아가지고 이런 순서 되면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역설적으로 모델링 했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되게 철학적이고 상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도 이걸 어떻게 수치화 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훈련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느 수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쁘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 쪽을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제 그런 직업도 있죠. 그래서 그 직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게 유명한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다이어그램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통계학 수학을 다룰 거니까 다른 하나는 이제 컴퓨터 공학. 왜냐면 컴퓨터랑 수학이랑 같이 가니까 이 두 개가 딱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원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도메인이거든요. 전공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통계도 되게 잘 알고 데이터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만들어갔어. 근데 도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짜로 주는 어떤 프리 와이파이, 프리 푸드나 프리 워터가 만약에 홈리스랑 연관이 있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것들을 증명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고 증명하거나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심하냐, 몇 퍼센트 있냐, 혹은 다르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디자이너의 직관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들, 지식들이 이제 발휘 돼서 그것들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약간 다르게 이해한다기 보다도 그것들을 다른 강조점을 둬서 더 이렇게 프로세스 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컴퓨터가 주는 되게 결정론적인 것보다도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직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유도해내는 그 이제 기술에 내는 훈련. 예를 들면은 도면으로 쳐내잖아요. 어떤 건물을 그렸을 때 도면으로 뽑아내고 섹션을 자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어떤 문제, 디자인 문제를 코드화 시킬 수 있는 게 또 거기서는 동일하게 중요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디자인의 어떤 직관을 계속 전제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이 환경이 너무나 이제 달라져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디자이너의 직관과 지식과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으로 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는지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그 도구니까 내가 차가 있으면 이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이충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백민 교수님 질문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그 또 아까 그 강의해 주신 내용하고 연결한다면 저는 이제 설계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거의 저는 디자인 과정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디자인하는 거를 그냥 컴퓨터 언어로 다시 이론을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어떤 과정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디자인하면서 수많은 선택 판단의 그 순간들에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이제 코딩이나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들은 더 객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설명의 내용이 백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하고 뭐 연결을 시키신 것 같은데 저희 그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코딩 수업 의무화된 거 아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이미 초등학교부터 코딩 수업을 하는 걸로 의무화됐고 그 얘기는 바로 구구단 우리 어릴 때 구구단 반드시 외우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컴퓨터에 의존한 사고 없이는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코딩하는 거하고 코딩을 디자인하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하신 거는 코딩하는 거를 디자인하는 방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들었고 예, 아니다 코딩을 디자인하는 거고 사실 저희는 그 코딩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 입력하는 데이터나 코딩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달라지는데 건축가가 데이터 입력하고 코딩을 다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앞단계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러면 건축 디자인에서 디자인의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미 코딩된 방법론이나 하여튼 뭐 아까 프로그램 질문도 나오셨지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잘 지금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활용하는 그런 그 툴이나 이런 걸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뭐 제가 컴퓨터로 다시 공부해가 코딩 다 공부해서 다시 그 제시하려고 하면 시간이 뭐 필요 없고 아 시간이 없고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게 활용 가능한 걸 소개 좀 해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되게 질문뿐만 아니라 요약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한국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쪽 관련된 부분들 흥미도 있었고 막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벽들, 미국 와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벽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디자인과 설계를 그냥 분리해서 약간 되게 테크니션한 부분으로 마치 그 1900년도 말에 설계하는 사람과 CAD 오퍼레이터랑 분리시켜놓은 듯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었고 또 몇몇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좀 더 유의미한 툴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더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어떤 새로운 데이터라는 도구를 갖기 위해서 망치 톱이 아니라 이것들을 높은 순도로 가공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이런 코딩과 데이터를 활용하자. 저는 이렇게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도 뭐 레이드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패널링 하거나 아니면 로보틱스 이런 그 패스 그 툴 패스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것들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도 되게 할 게 많고 힘든데 코드도 배워야 되고 데이터도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 솔직히 주객이 전도된 거고 저도 디자이너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원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물론 그쪽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 잘 나와야 되고 디자인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미 나와 있는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관심사를 좀 넓혀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분적으로 좀 적용을 많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꼭 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도 위에 설명해 드렸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 지식의 패키지 이행 패키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얘네들을 라이브러리화를 되게 많이 시켜놔요. 그래서 한 번 작업한 것들은요 놔뒀다가 다른 걸로 연결을 하면은 이게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만약에 처음 코딩을 공부하고 문법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요즘 구글이 다 도와줍니다. 구글이라는 그 선생님이 요것저것 다 막 그런 얘기 있어요. 혼자 공부했는데요. 그런 거 없죠. 다 구글을 통해서 다 서치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생 여러분들. 그래서 서치를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작업을 했으면 그걸 남겨두는 거야. 그 다음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뭔지 그 도구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네. 이런 것들 최대한 명시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작업했던 부분들을 가져와 쓸 수도 있고요. 좀 변형해서 쓰다가 이것들이 한 이터레이션을 한 10번 정도 겪으면은 웬만한 디자인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코드 쪽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이미 뭐 라이노라든지 뭐 레빗이라든지 거기에는 많은 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좀 완성도가 높은 툴들도 있고요. 좀 아직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툴들도 좀 있고 그리고 요즘 저희 같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이 많은 도구들을 막 올려놓거든요. 저도 사실 리서치하면은 리서치 같은 것들을 각 코드를 통해서 공유를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많이 공유해놨거든요. 코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물론 거기 안에서는 뭐 데이터도 알아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마치 뭐 다른 관점도 있겠지만 과거의 건축가에 비해서 지금의 건축가의 역할이 좀 더 코디네이션이 좀 강조되고 많은 부분들 잘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친다면 앞으로 설계할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 로우 레벨로 알면 좋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고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오케스트라 할 수 있는 센스만 갖고 있어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혹은 그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도 저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남수 선생님 운영하시는 그 그룹 스터디 그룹 소개를 해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열려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셔서 아마 그렇게 조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마쳐볼까요? 네. 네. 제 기억에 제가 GSD 있을 때, 황진 교수님이 안식년을 받으셔가지고, 카네기 멜론에 교환 교수님으로 오셨다가, 잠깐 이제, 방학, 휴식 기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작업하신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저도 되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막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작업을 보고, 그 후로도, 아,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이제 밑에 뭐 저 미국에 있을 때 도와주셨던 형들, 그 관심사를 공유했던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 4, 5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보들을 워낙에 구하기 힘드니까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가 작년 봄에 그냥 우리가 학생분들한테 실무자들한테 혹은 교육자분들한테 우리가 배운 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니까 우리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KRCDT라는 그런 학생 어떻게 보면 그룹, 실무자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명 정도 모여있는 오픈 카카오 채팅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시면은 수요일날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들, 학생분들이 자기 스터디들을 발표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아주 짧은 탑픽 가지고 실무자분들, 교육자분들, 뭐 이렇게 학생분들 오셔가지고 생각을 나누는데 저는 약간
어쨌든 이게 맞고 틀리고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배우고 서로 학습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작업들이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황진영 교수님이 이제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바꿔줬던 어떤 기술과 건축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제너레이션에서는 또 밑에 이제 분들이 또 올라와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디자인,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것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에 그 정보가 있죠? 네네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시고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그렇게 저녁은 아닙니다. 네. 이제 9시 됐어요. 9시 됐어요. 네. 어쨌든 근무 시간 지나서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